그 브리핑 강의 하셨잖아요. 네. 그 브리핑 강사가 정확하게 저는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브리핑, 영어 브리핑 강사는 예전에 그런 사람인이나 잡고리아 같은 채용 공고 보면 무슨 금융센터에서 법정 의무 교육하는 강사 약간 이런 채용 공고가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브리핑 강사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미지는 약간 법정 의무 교육보다는 영어 위주로 하는 그런 약간 끼어넣기식의 강의를 많이 하는 강사라고 좀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하신 거 어때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브리핑 강사라는 게 우선은 뒤에 금융이 주 목적이에요. 금융이 법정, 주. 네, 법정 의무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뒤에 영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의 성향이 강하진 않아요. 강사로서의 그런 네, 게. 그런 성향이 강하진 않고 아무래도 팔아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더 치중이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죠. 저도 강의 처음 딱 시작할 때 그 공고 보면서 여기 내가 한번 지원해볼까 했던 그런 곳도 사실 그런 브리핑 강의 채용 공고였던 것 같아요. 몰라서 오는 거 아니면 알고 가는 거예요? 몰라서 가는 사람이 거의 한 80%, 90%일 것 같아요. 나는 법정교육 강의나 CS교육 하러 갔다가 이런 영업을 주로 하게 되는 게 된 거죠. 그쵸. 그런 거의 한 80% 될 거예요. 알고 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알고는 있었거든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무대 공포증이나 이게 너무 심해서 3개월 돈 안 벌어도 약간 그 부분 보완할 수 있다면 한번 현장 경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브리핑 하시면서 돈을 버시고 이러니까 그걸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또 수익적인 게 영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쵸. 또 하다가 힘들어서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초반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제가 봤던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나오신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달? 두 달? 두 달은 하셨던 것 두 달이 같아요. 너무 짧은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람이 너무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심해서 두세 달이면 버틴 거예요? 그냥, 잘?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요. 네, 많죠. 많아요. 브리핑 강사의 장점이라던가 단점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장점은 우선 단기간 안에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다? 네, 자기가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만큼의 노력도 엄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네요. 그쵸. 자기가 하는 만큼 그만큼 영업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네. 수익이 어느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급여가 근데 조금 달라요? 천지 차이긴 하지만 그쵸, 그쵸. 좀 약간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월급 못 받아 가시는 분도 계세요. 아, 아예? 아예. 근데 내가 정말 잘한다 그러면 천만 원은 솔직히 우습죠. 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돼요. 대박이다. 그게 영업인 거죠? 결국 실적이. 그쵸, 영업이죠. 강의로 인한 것보다는 영업의 계약 건수. 그쵸. 그러니까 사실 강사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아닌가?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같이 약간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랑 브리핑 강사는. 아, 다른 개념이다. 네, 약간 다른 개념이다. 뭔가 강의라는 공통적은 있지만 사실 강의보다는 영업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강의는 교육을 해주는 거라면 약간 브리핑은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럼 장점은 수익적인 거? 네. 단점 같은 경우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본인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멘탈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 약간 뭔 생각이 드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가? 솔직히 이제 영업을 나가서 브리핑 영업을 하다가 조금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멘탈이 나가면 울음도 나오고 뭐. 자 그러다 보면 멘탈이
좀 나가죠. 그러다 보면은 계약까지 이어지기도 쉽지가 않고. 왜냐면 그 일을 하기 싫게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더욱더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대충하고 나온다라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네요. 네. 메탈 관리가 쉽지 않다. 네. 어. 이거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못 봤어요.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있긴 해요? 그쵸. 얼마나? 오래하신... 뭐 10년 하신 분도 계신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밑에 애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죠. 위에서 밑에 애들을 관리하면 그거에 대한 다른 수당이 또 오나요? 그쵸. 다른 보험회사랑 똑같아요. 네. 그렇구나. 단점이 오래 일을 못한다? 네.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